오늘도 수요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새벽에는 눈도 오고 쌀쌀해진 날씨 때문에 혹시 건강에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그래서 더 밝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추위와 여러 가지 지친 또 하루의 일과를 모두 다 끝내시고 이곳에 모인 분들을 사랑을 가득 담은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와 상관없이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더 깊어져가고 뜨거워져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날씨는 추웠지만 주님 앞에 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뜨거운 밤이 되기를 소원한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온전히 내 사랑하는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하나님 그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모였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만지는 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를 기대하시며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허물 많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도 어려운 죄인들이지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능력과 그 은혜를 담대히 의지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여러 안식 편안한 것들과 즐거운 것들을 아버지 그것들을 뒤로 하고 우리 주님이 나의 즐거움이고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기쁨임을 깨달아 오늘도 이 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만족함과 안식을 누리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얼굴 앞에 엎드리며 주님 앞에서 주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마리아와 같이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높이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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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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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주님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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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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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진정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발치 아래 앉아서 그의 말씀을 경청하던,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던 마리아와 같이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발치 아래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반응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 귀한 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확증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함께 힘차게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 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 위해 보혈을 여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이들이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다시 고백합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들이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새 강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 땅 위에 넘치네. 찾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사로잡혀 주님의 사랑에 그 물결에 사로잡혀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헤엄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식어졌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되살아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 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감격하며 그 뜨거운 행복하는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살리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우리도 그 감격에 사로잡히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신나는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하는 복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감격을 살리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다시 분들의 마음을 주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은혜가 주님의 사랑에 감겨 그 은혜가 물에 헤엄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이곳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이 기도의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 죄 많은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사오니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 베풀어 주시며 그 가운데 믿음의 확신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많은 문제들을 짊어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오늘 기도하러 왔습니다. 찬양으로 결단하러 왔습니다. 말씀 가운데 지혜 얻으러 왔습니다. 주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의 문제들이 불같은 성령으로 모두 사라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만을 체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걸어오실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결단할 때마다 하나님 담대함 주시고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차례대로 우리 차례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6절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는 요즘에 교회 올 때마다 물론 전에도 그랬지만 최근에 더욱더 교회 올 때마다 항상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더게일 홀 만들면서 그 더게일 홀이 조금씩 조금씩 무엇인가 채워지고 새롭게 변하는 모습을 경험하면서 내일은 뭐가 새롭게 들어올까, 어떤 것들이 정비가 될까,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질까 매일같이 기대하면서 교회 왔고요. 요즘에 이제 위드 코로나라
아, 다음 주에는 어떤 성도님이 더 오실까, 어떤 분을 또 새롭게 만날까, 어떤 분을 오랜만에 만나고 인사를 할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 때도 어떤 분들이 오실까, 저희들 이제 다시 위드 코로나 돼서 우리 샬롬하고 여전도의 중창단 다시 수요 기도회 때 이제 뭐 매번은 아니지만 이제 또 같이 특송하고 찬양하실 수 있는 시대가 돼서 이렇게 연습하는 모습을 보고 아 저기가 불이 이제 켜졌구나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 하루도 이 기도회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기대합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 계면 좀 더 지긋하게 좀 쳐다봐 주시고요. 예. 오늘도 하나님이 오늘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관련 유머 가운데 사진으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윌리를 찾아라 라고 하는 책이 있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중 윌리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기서 찾는 겁니다. 숨은 그림 찾기처럼.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 윌리를 찾으라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텅 빈 곳에 윌리가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게 되는 이게 코로나 시대를 너무나 알려주고 있는 그림이죠. 또한 가족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족 코로나 이전에 다들 거실에 앉아서 다 스마트폰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오히려 코로나를 겪고 사람들이 오히려 더 코로나 때는 더 스마트폰을 하고 서로 따로 떨어져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우리 가족들이 야 우리 같이 가자 안 가던 캠핑 가고 안 가던 차박 가고 안 가던 소풍 가고 산책 가고 오히려 거꾸로 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거 똑같은 사진 아닙니다. 코로나 이전에 아빠는 항상 저렇게 소파에 누워서 게으른 아빠의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항상 아빠가 부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겪고 똑같은 아빠의 모습이지만 저 아빠의 모습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밖에 나가지도 않고. 코로나가 우리 일상에 들어온 모습들을 유머스럽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코로나가 점점 우리 일상 속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꽁꽁 묶였던 우리의 삶이 조금씩 조금씩 풀어지고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시작하자, 회복하자, 새롭게 하자라고 구호를 외치며 새롭게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위드 코로나, 바로 이와 같은 시대, 이 가운데 우리 교회도 이제 뭔가 다시 시작하자, 다시 회복하자, 무언가 새롭게 뉴 로멀의 교회를 만들어보자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저는 위드 코로나로 뉴 로멀, 새롭게 시작할 교회의 모습이 어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런 고심과 고민 가운데 저는 교회의 기본이 되는 모습 가운데 위드 코로나에 새롭게 시작할 회복될 교회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교회의 모습, 그 가운데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다시 회복해야 될 교회 모습을 찾지 않을까.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묵상 중에 굉장히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를 힘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절 안에 초대교회의 모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르쳤다, 가르침, 양육하고 배우고 깨닫는 것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교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로 교제하고 서로 코이노냐, 함께 친교하고 만나고 관계하고 서로 웃고 떠들고 대화하는 것이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떡을 떼다. 이거 뭐 떡을 먹고 밥 먹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찬을 얘기하는, 성례전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바로 네 번째, 교회가 모여서 초대교회 때 보여줬던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모습 다음에 그 모습을 보고 그 초대교회에 성령 강림 후에 하나님께 세우신 그 교회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더라는 거죠. 4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들이 두려워하더라는 것입니다. 가르침, 떡을 떼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는가? 두렵더라, 두렵더라. 물론 성경의 해석은 이 43절이 앞에 있는 이야기, 뒤에 있는 이야기에 어떤 것에 사람들이 두려워했는가 뭐 해석에 분분한 부분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이든 뒤든 잘 읽어보시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의 모습에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연동교회가 위드 코로나로 다시 회복된 교회, 회복된 영성, 회복된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그 모습을 우리는 가져와야 하는데 그 중심에 기본이 되는 교회의 모습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기본으로 근본으로 돌아가니 그때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포보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의미는 귀신이나 괴물, 흉측한 어떤 것을 보고 아우 무서워, 두려워, 아우 막 몸이 떨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분 앞에 섰을 때 느끼는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다른 말로 경외라고 하죠, 경외. 여러분, 성경에는 두려움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인 두려움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귀신이나 힘센 사람들 앞에 섰을 때 흉측하고 내 생명을, 내 목숨을 위협하는 어떤 것이 내 앞에 있을 때 부정적인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가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 내 자신이 너무나 약하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 경험하는 두려움, 부정적인 두려움입니다.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해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는 긍정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절대자 앞에 섰을 때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게 하는 두려움. 그 두려움은요, 거꾸로 나를 살리는 두려움입니다.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치유시키고 나를 구원할 창조자에게 납작 엎드리게 되는 두려움. 바로 이 경외함, 이것이 긍정적인 두려움이죠. 이 긍정적인 두려움은 도리어 생명을 살립니다. 길을 살리고요, 능력을 주는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그런 긍정적인 두려움을 경험한 것입니다. 살아내는 두려움, 살려내는 경외, 납작 엎드려 절대 순종하여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두려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니 성령의 강림이 내려왔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 강림 가운데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친교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그리고 서로 가르치고 말씀을 나누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요, 그 교회를 본 사람들이 두려워하더라, 경외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드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우리 교회와 연동교회를 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떠는 모습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는 코로나 이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이 코로나가 일시적인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C.S. 루이스가 먼저 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왜 지금도 여전히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가? C.S. 루이스는 이미 이전부터 한탄했습니다. 그 질문을 통해 우리 시대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시대임을 우려하는 동시에 코로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라면 실제로 우리는 그 경고를 제대로 읽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는 것은 여러분 신비 그 자체입니다.
여기서의 신비는 어떤 비정상적인 어떤 것들을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를 이상하게 만드는 것이 신비가 아니고요. 신비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것, 내 힘으로 이뤄낼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반대말로 무엇이겠습니까? 야, 이거 내가 좀만 하면 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가 대수냐, 창조자가 뭐가 대수냐, 절대자가 뭐가 대수냐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맨 마지막엔 스스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간이 스스로 이거 나 스스로도 하나님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코로나 이전에 콧대가 높았던 인간은 발전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또 발전하고 성장하면서 앞만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기술의 발전이 상상할 수 없는 곳까지 이르러서 우리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유토피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코로나가 딱 터졌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친 곳이 어디였습니까? 다 이곳이 천국이라고, 이곳에 오면 다 잘 살 거라고,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높은 이성과 지식과 과학으로 달나라 화성까지도 점령할 수 있는, 이제 인간이 신이 되는 그런 나라라고 그 선진국을, 그리고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치셨죠. 백신이 없으면 세상이 돌아가지 않도록 만드셨습니다. 백신이 나왔는데 여전히 코로나는 두려운 존재, 무서운 존재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면 좋아질까요? 한 학자는, 아니 계속해서 언론에서 나온 것은 이 코로나와 우리는 함께 공생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것은, 아, 그게 인간이구나, 그것이 인간이 만든 세상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곳이 유토피아가 아니었고 인간은 신이 아니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에 두려워 떠는 존재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인간은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이 세상, 그 가운데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 착각에서 빠져나와서 세상이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기본의 신앙의 삶을 회복하게 될 때, 저는 이 코로나의 혼란한 이 시대 속에서 이 교회가 이 세상에 방향을 이끄는 곳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가 우리 교회에게, 믿는 자들에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다시 사람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고요,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알려줄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진정한 멘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여러분에게,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인인 나 하나가 이젠 유일한 세상에 참된 주인을 알릴 수 있는 멘토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고등학교 때 아주 존경하는 수학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늘 우리에게 좋은 말, 감동적인 말을 해주셨고요, 그분 인격 자체가 항상 공정 그리고 정의, 사회를 제대로 보는 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수학 선생님이었지만 참 인격적이었고 성품이 너무 좋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아, 내가 만약에 교사가 되면 저 수학 선생님처럼 돼야겠다라는 마음까지 품었었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한 후에 다시 돌아가서 그 선생님을 만나려고 친구들 몇 명과 함께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을 찾아갔더니 선생님이 이제 수업이 있어서 퇴근하고 보자고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무슨 다방으로 가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다방이 어색하지만 그때 당시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1학년 뭐 그때 2학기 때쯤이었는데 다방이라는 곳을 가기엔 좀 그런데 그 선생님이 다방, 그 학교 앞에 있는 다방에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쭈뼛쭈뼛하면서 다방에 들어갔습니다. 그 어색한 분위기, 거기에 저희들이 앉아있는데 막 그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키가 작은 선생님이었지만 외모 컴플렉스도 없으시고요, 늘 당당하고 좋은 말, 아주 사람들을 대할 때도 인격적으로 대했던 그분이었는데, 그분이 다방에 딱 앉아서 소파에 딱 앉으니까 그 선생님보다 키가 한 10cm나 큰
여자 종업원이 짧은 치마를 입고 그 선생님 옆에 탁 앉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키가 작으니까 이렇게 여자 종업원을 앉던지 담배를 탁 꺼내서 피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야, 이제 대학증 갔으면 이 정도 해야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분을 너무 존경했는데 저뿐만 아니라 제 친구들이 그 선생님의 행동을 보고 내가 알고 있었던 선생님이 아니었구나. 세상에서 그렇게 어색한 때가 없었습니다. 늘 존경하고 경외하고 인격적으로 두려워했던 분이었는데 이분을 내가 평생 내 인생의 멘토로 모시겠다라고 생각했던 분이었는데 그분 뒷면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정말 추하고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그분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고3 때 정말 그분을 많이 의지하고 좋아하고 때로는 가슴 쓰린 조언과 충고로 눈물까지 흘리면서 그 선생님의 말하는 것을 하나하나 다 따라가고 복종하고 싶었는데 그 선생님처럼 대학에 가면 그 선생님처럼 정말 그런 인생을 살아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분 뒷면에 숨겨진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죠. 완벽한 인간이 없구나. 존경할 만한 인간이 없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만나뵙고 찾아뵐 스승과 어른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20대 초에 인간에 대해서 굉장한 냉소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춘기 시절에 교회를 다니면서 방황하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냉소적인 마음을 가졌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분이 도대체 뭐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들어주시지도 않고 세상은 불공평하게 돌아가는 것 같고 하나님이 있기나 해? 그러면서 우리 물질이나 뺏어가고 우리 헌신이나 뺏어가고 아 하나님이 있기나 해? 하나님에 대한 냉소가 심했고 도리어 그 반대로 제 마음속에 나타났던 것은 사람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은 매우 인격적이야. 저 사람은 철학적으로 뛰어나. 저 사람은 정말 내가 닮고 싶은 멘토야. 그래서 인간을 믿었고요. 인간을 더 신뢰했습니다. 인간이 세운 이 세상 이념, 사상을 쫓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존경했던 아, 이 선생님만큼은 내가 평생 정말 존경하고 쫓아가야지 멘토처럼 모셔야지라고 생각했던 그분의 그 뒤에 추한 모습을 보고 그 이후에 인간을 신뢰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인간이 신이 될 수 없구나. 인간은 완벽할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을 정리하고 다시 처음부터 생각해보니 정말 믿고 따르고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경외할 존재는 다른 곳에 있었구나. 왜 성경에서 왜 다윗이 왜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지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만약 그런 신앙 고백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다시 된다면 우리는 이제 다른 것으로 존경과 경외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두려워하는 교회, 두려워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진짜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지 경외해야 하는지를 이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본이 되는 우리의 신앙의 삶, 교회의 기본 먼저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이제 진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2년 동안, 코로나 2년 동안 얼마나 예배에 대해서 외쳤습니까? 목사님, 예배 드려야죠. 비대면이 무슨 예배입니까? 예배를 드려야죠. 예배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위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가 지나가서 예배 다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여주셔야 될 모습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보여줄 때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리라 좀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진짜 교제하는 곳이 돼야죠. 교제하는 코이노냐.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릅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합니다. 그분들은 그 하나님은 관계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로 삼위일체로 계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관계하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이고요. 친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걸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것을 세상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 교회를 보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경외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2절에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제 참된 기도를 해야죠.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신앙 가운데 가장 하찮은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읽으면 그래도 뭐래도 지식이 얻는 것 같고 찬양하면 기분이라도 좋죠.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들어주기나 하시는 건가? 아, 그냥 목소리만 쉬는 것 같고 아무리 기도를 연습해도 저 기도 잘하는 성도님의 그 문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기도는 내가 못 쫓아가는데 하나님은 듣기나 하실까? 잘 살펴보면 우리 신앙 가운데 가장 하찮게 느껴지는 건 기도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공부도 못하고 지식도 짧고 세상에 직업도 별볼일 없는 내가 교회 와서 이렇게 울고 질질 짜고 허공에다 대고 하나님 하나님 외치면서 기도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을까? 예, 맞죠? 별볼일 없어 보입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유 저분 저렇게 냄새나는 손으로 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저렇게 힘들게 그저 보기에는 별볼일 아닌 사람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예,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 별볼일 없는 기도하는 자들 맞습니다. 하찮게 보이는 기도하는 자 맞지요. 하지만 하찮고 벌레만도 못한 자의 기도이지만 여러분 그 기도를 받으신 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벌레의 신음소리밖에 안 되는 기도를 할진 모르지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그 기도를 가장 높은 곳까지 이끌어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편의 51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자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저와 여러분의 제사,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그것의 중요한 것은 어떤 철학과 성의상학, 대단한 문학적 표현이 아닙니다. 상한 심령, 그것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멸시치 아니할 것이다. 내가 들어줄 것이고 너는 별 볼 일 없는 자로 기도했지만 내 그 기도를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반드시 응답할 것이고 그 가운데 위대한 기도의 응답을 보게 해주실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내 정체성, 내 자리, 내 모습은 하찮고 별 볼 일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고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 두려움의 교회로 경외받는 교회로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코로나를 더 두려워한 시대지요. 주 하나님보다 백신과 치료제를 더 경외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만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이고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신비롭고 완전한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증거가 초대교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드 코로나 시대 다시 회복하고 찾아가야 한다면 그 초대교회처럼 기본과 원칙과 기초의 신앙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우리 연동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교회가 지켜야 할 그것을 지킨다면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오직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에 결단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았습니다.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다시 생각합니다. 누구를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동안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렇지 않았다면 이 시간 회개하길 원합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여 참된 경외의 삶,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의 모습이 초대교회 때처럼 예배를 온전히 드리며 신실한 교제를 이루고 뜨겁게 절실히 기도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부호하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여 온전히 예배드리며 오직 주님 앞에 바로 서 함께 뜨겁게 교제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현동의 교회, 우리 각각의 가정의 작은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그러한 회복이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결단하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이곳에
주시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다 되기를 원하오니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만을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이 있었다면 주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여 참된 용의 삶,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초대교회 때처럼 예배를 온전히 드리며 신실한 교제를 나누고 뜨겁게 기도하며 절실히 기도하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다시 한번 드러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에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를 내어주시고 나를 내어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가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결단하게 하시고, 말씀에 지혜 있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치유가 있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회복이 이루어지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삶이 하나님을 두렵게 하는 신앙의 삶, 하나님을 두렵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시험케 하시고, 그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심하게 하시며 주관케 하시고, 이를 통해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특별히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초대교회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가운데 임재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께서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함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동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해 서로 중보할 때 주님 먼저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영우 집사님, 정근숙 집사님, 박찬실 권사님, 손지연 집사님, 김정자 집사님, 이재순 집사님, 김동성 장로님, 김영광 집사님, 하영호 집사님, 최정신 권사님, 장문숙 집사님, 강영국 집사님, 최중혜 성도님, 전영숙 집사님, 이양숙 집사님, 윤동희 집사님, 홍영수 사모님, 김정현 선교사님, 유명자 성도님, 백현웅 집사님, 조순환 권사님, 정숙희 권사님, 또한 가족을 잃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있습니다. 환우들과 우리 어르신들, 오랜 동안 병상에 있는 장기 환자들 위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 우리 수험생들 다음 주에 시험이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우리 한 친구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고태원, 권동희, 길민주, 김건호, 김나영, 김다은, 김예은, 김준, 김한결, 박대준, 박예서, 박재아, 박진현, 백진주, 손지원, 송주혜, 오성준, 윤재원, 윤현민, 이송, 이재윤, 이정원, 이주영, 이한빈, 이현주, 임연주, 전서연, 최은서, 최태민, 한예지, 한지수, 홍영빈, 이승환, 신현우, 강진구, 고혜서, 김정선, 김예지, 김지유, 우리 이름을 불러가며 혹 여러분 아는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수험생이 있다면, 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이 있다면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중보하는 중보자들, 구역의 식구들, 여러분의 가족들, 부모와 형제, 자녀들, 내 자녀들을 위해, 내 부모를 위해 더욱더 간절히 이 시간 중보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과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오순도순 우리 가정회복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게 하시고, 특별히 다음 주에 말씀 사경에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으로 오시는 이재춘 목사님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준비 기도에서부터 마지막 집회까지 성령이 보호하시는 집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추수감사절 온세대 예배를 위해서 대림절을 또한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많은 사역들을 기대하고 정말 비전을 품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힘들게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연동의 디아스포라들,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새로운 지도자를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섬기고 있는 온전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중보하고, 코로나 가운데 우리의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달라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중보기도,
또한 부족한 종이 외치지 못하고 함께 나누지 못한 중보의 내용이 있다면 여러분이 더욱더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중보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많은 잘못들, 우리의 죄악들을 모두 내려놓고 이 시간 우리의 중보의 기도의 제목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저희들,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우들과 어르신들, 우리 주여 여러 기도의 제목을 내는 중보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구역의 식구들, 여성들과 모든 것들의 문제들을 주여 주여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업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수업이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 모든 그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내어주시고 강을 내어주신 그곳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대성전문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바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을 섬기는 자 되게 하시며 우리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연동의 디아서 브랜드 가운데 어디 지지 믿음의 재단 함께 하시고 연동을 향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서로 기도하는 그룹을 금을처럼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50% 두 가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그 가정 가운데 믿음의 씨앗이 어렵지만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목회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며 특별히 가나해진 공사가 새롭게 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치료하셔서 모든 것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믿사오니 주님 또한 저희들 말씀 성경에 있는 주님 목소리 모셔서 뜨겁게 저희들 변하며 위드 코로나에 모이게 하시고 또 모이게 하시며 모여 교제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저희들의 성경에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주수가 진짜 진정하나 주신 부어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주님께 주여 예고를 마치며 마음을 드리고 저는 저희들 온몸과 정성을 다해 나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후에 진보를 들어주시오. 그런데 주의 역사, 한국의 역사 보여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그 경험을 다시 한번 저희들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함께 하셔서 이곳에 임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주보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온전히 하여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저희들 가운데 이 기도가 모든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하늘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우리의 기도를 주님 앞에 간절히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쓴뿌리와 같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통해 오직 주의 십자가를 온전히 쫓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가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운데 성령 임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여러분의 기도를 이기적이지만 마지막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여러분의 회개의 제목들, 여러분의 비전의 제목을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어떻게 하시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 어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주고 그 골고다의 언덕을 올렸던 그 모습을 주여 다시 한번 주여가며 저희들 눈물과 우리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가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 앞에 바로 선 참된 하나님의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몸으로 하기도 하며 전신이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시며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을 통해 우리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기도하는데 상원을 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늘의 천사에 말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오직 주의 능력을 체험하여 그 가운데 주의 기뻐 뛰며 다음과 같이 다윗과 같이 춤을 추며 주님 앞에 기쁨을 보냈다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임하신 주의 성령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찬양하며 만족하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하셔서 한 신령 하나 주님에게 주님의 능력을 보혈의 능력을 십자가의 능력을 주여 갖게 하시고 어떤 사단방이 놓을지라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주께서 힘을 가져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평강과 위안과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결단할 때 겉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고백했던 우리의 가식적이고 가면 쓴 모습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진정 세상에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코로나가 아니고 백신과 치료제가 아니고 우리의 목숨을 위험하는 우리의 원수와 대적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며 마지막 때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앞에 늘 경외하는 마음,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이 코로나의 혼란한 시대 속에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두려움을 주는 교회, 존경받는 교회, 더욱더 이곳이 궁금하여 찾아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의 기도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많은 이들을 위해 중보하였습니다. 우리 환우들, 또 우리 수험생들, 우리 중보자들, 또한 우리 현동에 속한 모든 권속들 서로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습니다. 그 가운데 병상에 또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오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아멘. 모든 악한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아멘. 그들의 몸속에 찌꺼기를 체하게 하시고 그 몸속에 있는 병마를 물리치게 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신다면 우리의 중보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주여, 우리의 기도가 치유의 기도, 회복의 기도, 믿음의 기도, 구원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우리 성도들, 우리 이웃들의 삶이 또 온 인류의 삶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지 바로 깨닫는 이 인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의 사역들, 또한 2020년도에 새로운 목회 계획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 사경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온 세대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 모든 준비와 예배의 과정 가운데 주여 섭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인간의 모습 제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시며 우리 연동교회가 인간이 무엇을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공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먼 곳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우리 이곳에서 원격적으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할 때 하나님 그곳에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연동의 디아스포라들, 군대와 유학과 여러 이유로 출타 중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도 그곳에서 연동을 향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며 믿음의 제단을 쌓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새로운 일꾼을 뽑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섬기는 참된 지도자가 뽑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철저하게 개입하여 주셔서 온전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는 이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가 이곳까지 온 것은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의지로 온 것이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로 저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했고, 그래서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에 결단했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임재를 체험했사오니 그 성령 하나님 통해 저희들 주일 예외 그날까지 살아갈 때 기쁨과 만족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부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시며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를 곳곳에서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악한 세력이 눈앞에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옵시며 그것을 뛰어넘어 주님께서 나가신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고 확신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무 열며 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후로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아픈 몸에 치유가 있게 하시며 기도할 때마다 중보자들이 기도 응답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내 부모, 형제, 자녀, 몸이 쇠하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 때 찾아뵙지 못하오나 하나님께서 친히 안찰하여 주옵시고 여전히 믿음에 방황하는 우리의 자녀들,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 육신이 약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어미의 눈물의 기도로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사오니 주님 응답하시고 성령으로 터치하여 주옵시며 그 가운데 그 가족이 가장 단단한 하나님의 작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눈물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모든 기도자, 예배자, 그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늦은 시간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성령님 잠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치유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바로하는 우리만이라도 오직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 바른 교회를 다시 세워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그리고 우리 연동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